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증시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는 좀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기저에는 결국에 미국 쪽,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임금 상승률 둔화라든가 또 그 이후에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되는 좀 둔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연이어서 관찰되면서 결국에는 미 연준의 이제 긴축의 어떤 속도 자체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단 큰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미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긴축 기조는 이어갈 필요성은 높지만 그래도 이제 속도는 좀 조절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어떤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안도랠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어떤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 계속 좀 부딪히고 있는 이유는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미국 쪽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위축 국면 그리고 또 위축의 정도 자체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의 시장의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일반 상업은행은 좀 견조한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골드만삭스처럼 투자은행들의 어떤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또 미국 증시의 어떤 혼조세를 기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긴축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 달러화의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15포인트까지 상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20% 가까이 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달러화를 제외한 이제 주요국 통화의 약세가 심화됐었다는 얘기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신흥국 통화도 급격한 어떤 약세를 보였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제 되돌려지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00 이하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 103포인트 수준이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약화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달러화의 어떤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배경을 보면 글로벌 경기의 어떤 침체 혹은 미국 경기만 좋을 때 사실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두드러지는데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 깊이가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달러화의 어떤 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난 USA 혹은 신흥국들의 어떤 통화의 안정성 혹은 그들의 어떤 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저에 깔아둔 전망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어떤 부진했던 어떤 시장들이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전망도 해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